네, 안녕하십니까. 모든 주식을 빨갛게, 빨간 주식의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락을 할 때마다, 2차전지 종목군들, 10월 27일 날은 제가 오히려 매수로 대응을 하자. 그래서 27일 이후로 빠졌을 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좋다. 라는 말씀까지도 드리면서, 뭐 여러분들은 모르셨겠지만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여전히 2차전지를 얘기하냐, 2차전지 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반도체 사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편가르기도 하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긴 시간을 놓고 본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러면서 240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 자체에서도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뭐 240선 빠진 종목은 다 가냐라는 비아냥도 들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또 크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뭐 이런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요. 저도 이렇게까지 급등할 줄은 몰랐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성장성을 보고 장기적 관점에서 밑에서부터도 꾸준하게 모아갔던 것들이 오늘 시장에서 뭐한 번만에 크게 또 결실을 맺는,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를 통해서도 꾸준하게 여러분들하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또 이제 반도체, 자동차, 지금 보면 주도주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주도주 섹터군에서 벗어나지 말자는 말씀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역대급 저평가자 일주일 안에 호재 나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도 우리가 밑에 또 친절하게 어떤 분이 댓글도 달아놓으셨던데요. 여기서도 2차인지 뭐라고 했으면 양극재와 리튬이 가장 중요하다. 그죠? 이 영상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포스코, 뉴체인, 포스코 홀딩스, LG화학 바닥시는 반등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양극재, 리튬 관련된 기업들이 대부분 다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있습니다. 심지어 상한가 가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결국 뭐다 여러분들 이제 덕분이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한양 순성길, 한양 도성 한 바퀴를 하루 만에 돌아봤는데, 그때도 시장이 하락을 크게 했을 때 뭐라도 이제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좀 담으면 좀잘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저때 다이어트 전입니다. 다이어트 전에 열심히 한 바퀴를 돌았었는데, 그만큼 이제 시장은 우리가 이제 마음먹은 대로 움직인다고 봐요. 현재 주어진 스탠스를 절대로, 변화시키지 마시고, 현재 보고 있는 관점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주도주 위주의 매매를 앞으로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2차전지 급등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일단 첫 번째로 이제 공매도 금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11월 6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그 총선 이후, 총선이 4월 10일이거든요. 그 이후까지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총선 전까지는 시장 자체에 대한 하락을 상당히 막아내겠다, 어떻게 해서든 주가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가 저는 나온다고 봐요. 그리고 정치적인 해석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뭐 정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주식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부터는 하방이 나오는, 이미 하방 경선이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시장은 빠지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에 대한 지수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위에 240선과 480선에 대한 부분에서 처져 있습니다. 처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상단에 있는 2500선 이상까지는 금방 쉽게 좀 추라이를 할수 있는, 오늘 이 공매도 금지에 대한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현재는 상당히 시장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 공매도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럼 그 공매도가 금지됐다는 것은 결국 개인들에 대한 매수 심리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개인들의 매수 심리는 일편단심 매수입니다. 그러면 생각보다 쉽게 시장이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막 5.8% 움직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상승도 물론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여기서도 봐야 되는 것이 240선과 480선 하단에 지금 분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1년간의 평균 종가 대비해서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종목군들도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공매도에 대한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뉴스가 한개더 있습니다. 뭐냐면, 당과 정부에서 주식 양도세 한도를 올린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별표 3개 해놓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이, 지금 양도소득세에 대한 한도를 올린다는 게왜 중요하냐면, 지금까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주도주에 대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연말 대에서 양도소득세 부분으로 인해서 차익 매물이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부분 자체를 한도를 올리면서 해결해 주겠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연말에 추가적인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러면 현재에 대한 시세가 오늘 강하게 올랐지만, 오늘 한 번만 반짝하는 상승에 그치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런 주식 양도세 한도를 올린다는 뉴스는,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에게 대단한 이슈로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제 머니투데이발 기사인데, 공매도 금지는 제약바이오에 긍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지금 이 기자가 적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매도에 가장 큰 피해를 봤던 섹터가 어딥니까? 저는 이 기자가 주식을 안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이, 공매도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은 우리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한 종목당 1조 이상에 대한 공매도 누적 금액이 들어왔던 종목분들이 다 2차 전지입니다. 근데 지금 돼서 공매도에 대한 가장 피해를 봤던 종목 빼놓고 제약바이오를 봐야 된다? 결국 얘는 지금 낙폭과대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평가절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공매도에 대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것이 2차 전지였던 거고, 2차 전지였기 때문에 공매도가 해결되면서 지금 강하게 앞으로도 푸시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석을 해줘야 된다. 기간 또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지금은 기간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이제 외국인들에 대한 얘기들이라든지, 또는 언론사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눈여겨보시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시장이 하락했을 때 꾸준하게 하락하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정말 50% 60%씩 하락을 다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저도 물론 한국경제TV에 방송을 하고 있지만, 한국경제TV에 방송하시는 다른 분들도 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2차 전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성장성이 없다. 중국 LFP 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힘드셨던 분들, 그리고 저도 그런 것들 때문에 악플에 많이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오늘 시장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다 전화위복이 되었고, 그런 것들이 다 오늘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현재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현재 이튬 관련된 업체죠. 가공업체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윤성 FNC 공정장비입니다. 그죠?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양극재와 리튬이라고 했는데, 에코프로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28% 현재까지 오르고 있고, 포스코 퓨처. 포스코 퓨처도 28% 올랐습니다. LNF 21% 올랐고, LG화학 9.9%.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10% 올랐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도 봐요.
포스코는 18% 올랐습니다. 오늘 이 상승 갭으로 붙어서 왔는데, 지금까지 안 좋게 얘기해, 나는 지금이라도 사봐야, 그 부분보다는 지금 하락을 꾸준하게 하면서, 아, 낙폭이 크다. 이상로 말대로 현재는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었다라고 같이 생각하셨던 분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큰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거고, 지금의 이런 마인드를 잊지 않고, 자,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2차 전지를 보는 관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그림 한 개로 다 끝납니다. 이 그림 한 개로 다 끝납니다.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평가를 어떻게 받든 간에 많은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과 소재 기업들이 2024년도, 2025년도를 목표로 이만큼 증설을 하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력이 높은 사람들이고, 우리보다 훨씬 더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 모멘텀이 단기 모멘텀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더이 그림을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양극재, 전구체, 리튬, 요게 1등입니다. 일단 여기 이 종목군들, 나는 돈이 1,000만 원밖에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 여기에 이 S티어에 있는 기업을 한 가지를 무조건 들고 가셔야 돼요. 나는 한 가지만 살겠습니다. 그럼 여기 이 기업을 한 가지 들고 가시는 게 맞아요. 나는 2차 전지 관련해서 돈이 좀더 많다 하시는 분들은 A티어까지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저는 2차 전지로 매매해요. 그러면 트레이딩 관점 이 종목군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나는 길게 한 종목만 들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양극재와 리튬 이쪽을 무조건 보시는 겁니다. 이게 1등입니다. 무조건 이걸 보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여기에 따른 부분 자체, 양극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3호계 배터리에 대한 부분 70%를 차지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 양극재 안에서도 리튬이 또 10년 가까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리튬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 또 종목군들이 한번더또 크게 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연말까지는 좋은 모습 나타낼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이 늦어졌던 만큼 또다시 한번더 강한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저는 보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마음고생하신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대신에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급등 나왔지만 앞으로도 또다시 상승이 나와야 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시간적인 부분을 좀 두고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성과를 보일 수 있다. 앞서 봤던 연말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 자체의 이슈는 앞으로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수 있으니까 이 양도소득세 한도 올린다 이뉴스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아직까지 유력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매도에 대한 금지 조치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양도소득세 한도를 올리는 것도 갑작스러운 발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현재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따른 우리 양도소득세 걱정을 하는 것은 결국 11월 말 12월 달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에 대한 상승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2차전지 반도체하고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주도주 편가르기 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증시가 다시 한번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더 집중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에 정부에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할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힘입니다. 우리가 불법 공매도를 개선해야 된다, 전산을 하자 얘기했던 것을 또 화끈하게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나왔던 거고, 만약에 우리가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을 겁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에 대한 상승은 여러분들이 다 즐길 권리가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내용들, 그 주도주에 대한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또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고, 저희도 영상 더욱더 책임감 있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상로의 텐텐베거 매일 오후 1시 30분 방송 반드시 보시면서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트렌드 잡아가시면서 이상로의 빨간 주식 유튜브도 구독하기, 좋아요,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제가 더욱더 좋은 자료 여러분들께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